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7회.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HTS상에서 관심 종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HTS 여러분들 구성하시고 관심 종목들을 또 이렇게 자기만의 전광판처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한눈에 주가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설정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자, 일단 세개 탭을 열어놨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죠? 여기 가시면 설정창을 세 개, 네개다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두 개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저는 첫 번째 맨 왼쪽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시가총액 상위 중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그걸 보시면 오늘의 매기는 어디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뭐 견조했고요. 자, 현대차는 요즘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자, 포스코 뭐 그렇고요. 오늘이 좀그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보면 벌써 뭐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봉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도치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도치, 캔들, 우리 주식 기초 강의 1편에 보면 나옵니다. 도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주식 기초 강의 캔들 1회편 보시면 닥터 KTV 검색하셔도 되고요.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주식 시장이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칸에는 내가 미리 설정해 놓았던, 자, 그 업종별로 나눠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세팅하십시오. 자, 그럼 전기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LG전자 다 전기전자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설정해 놨고요. 오늘 전기전자 뭐 이런데 좀 강세를 보인 그런 종목들이 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철강. 자, 한번 볼까요? 철강화학. 이렇게 딱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철강이라고 제가 적어 놨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 IT라고 이렇게 본인만의 전광판을 하나 만드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철강. 자, 이렇게 보십시다. 포스코. 아, 오늘 철강도 좋았네요. 그죠? 자, 현대제철, 동국제철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죠? 자, 약간 뭐 내린 종목 두 종목 있긴 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은 보십시다. LG 화학. 자, 이런 식으로 롯데정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화면을 작게 보여 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석유화학 뭐 유틸리티 제약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십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크게 하면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화면을 제가 3개 탭만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24인치로 하시면 진짜로 전광판에 한 보는 것처럼 자기가 관심 종목별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업종별로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한눈에 다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면 관심 종목을 이렇게 해놓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약간 제껴놓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연동이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관심 있는 내 관심 종목들 중에, 자, 현대차 한번 볼까? 이렇게 현대차 누르면
연동되게 해놔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되네. 잠깐만요. 참, 아이, 엔진, 엔진. 자, 종목 연계. 됐었는데, 왜안 되죠? 잠깐만요. 지금 설정이 조금 어긋난 모양입니다. 더블 클릭하니까 지금 현재가는 뜨는데 원래 이게 다 같이 연동이 돼야 되거든. 아, 이게 그렇구나. 오늘 제가 HTS 새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설정이 좀 바뀌어 있었네요. 자, 바뀌죠. 아, 다행이네. 여러분들께 똑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다가 오늘 포스코가 좀 괜찮네. 먼저 이렇게 관심 종목상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쭉 보시다가 그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차트뿐만 아니라 밑에 아까 세팅해놨던 그 HTS 있죠? 자, 포스코를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군. 오, 개인도 사는데? 아, 외국인, 이 말씀 잘못 드렸네요. 자, 기관이 뭐 오늘 좀 샀네, 그죠? 기관하고 개인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요새 좀 팔고 있네요, 그죠? 자, 기간적으로 보면 3개월로 이렇게 해보면 누적으로 해보면 야, 외국인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외국인 던진 물량만큼 개인이 사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SK 하이닉스 당장은 크게 치고 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트 열어놓고 차트가 지금 횡보 중이잖아요, 그죠? 자, 기관, 개인, 외국인 어떻냐? 3개월 보니까 외국인은 기관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50만 주고요. 개인은 플러스 650만 주네. 기관이 좀 플러스이긴 하지만, 아,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거의 반대 포지션이네. 그럼 뭐 어떻게 생각 들겠습니까? 외국인이 최근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당장은 세게 치고 가기 힘들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방송에 보시면 이평선 2에 보시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배우셨죠? 자, 처음 듣는 분이다 싶으시면 앞 방송 돌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하락하다가 반등했지만 자, 이 고점 부위거든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 힘듭니다, 이 부위. 자, 다시 이평선 뚫고 내려왔잖아요. 뭐라고요? 데드 크로스, 그죠? 앞방송 돌려보십시오. 자, 이래서 당분간 SK 하이닉스는 좀 횡보로 지지부진하거나 이 부위 있죠, 47,000원 라인 깨지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42,000원까지. 자,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관심 종목 설정법 하고요, HTS 상에서 어떻게 관심 종목과 연동시켜서 분석하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